다시 제가 시어는 뭐예요, 언니? 이니까 번갈모예요. 시스리는 6.0이니까 손상 건데 2차 등장점을 아실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놓고요. 자, 위험한 부분에는 그러니까 볼을 항상 색깔 똑같은 것보다 따로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위험한 부분에는 자, 약을 두피에 바르는 거와 모발에 완전히 마른 모발에 타사약으로 해서 원자염제 바르는 거하고 한번 양 비교해볼까요? 적게 들어가요. 젖어있는 상태에서 쓰셔야 됩니다. 피카는 무조건 마른 모발이 아니고 손상이 돼있던 건강이 하던 강곡살이 됐던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원자염제 실제로 해보시면 알아요. 양이 적게 들어가요. 네, 적게 들어가요. 안 비싼 거예요. 왜? 비싸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양도 적게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적게 들어가요. 자, 잡아주세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원장님들이 쓰시는 약하고 얘하고 비교해보시면 착한 가격에 착하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은 걸로 해서 손상모. 그죠? 파트너 A 서포는 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마스크. 그건 2차 때. 1차에서는 제가 원장님 저희는 트리플 연합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요 원장님 이렇게 연합 보실 때 원장님들께서 건강도 쪽에 먼저 바르시고 조금 시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손상모 쪽에 바른다. 손상모는 냄새만 맡아도 연화가 된다라고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손상머리도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손상머리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건강머리를 바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이제 한번 보셨다고 그냥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걸로 제가 클리닝을 해드렸거든요. 네. 클리닉이 제가 우리 샵에 있는 클리닉 전부 한 거보다 이게 새로 났고요. 아주 좋아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해보시면 느껴져요. 그 나는 고프라고 해도 돼요? 네네. 모발 진단이 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시면 가장 약한 먼저 PB나 C3로 먼저 고프해서 10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C2나 C1으로 하시면 더 쉽게 연화를 볼 수 있어요. 나는 연화 볼 줄 어려워요. 라면 가장 약한 우리 PB나 C3로 먼저 도포를 하세요. 아쿠아프로틴에 세포하고 그러고 나서 열처리 10분 하고 나서 C2나 C1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연화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래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면 손님들이 너무 쉽다 그러니까 조금만 프로로 해서 모발은 원장님 물에 이렇게 줄줄 툭툭툭툭 떨어질 때 하세요.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셔가지고 원장님 손상이 있는 부분에 먼저 손상모 약을 도포하세요. 경계선을 딱 두지 말고 그냥 포맨하게 이렇게 도포를 하세요. 많이 얇게도 말고 퍽퍽. 예전에 제가 알 때는 퍽 얇게 얇게 바르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자유롭게 바르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판넬에 네. 자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발라요? 아니에요? 쭉 네. 연화 원상이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상이 심한 부분에 먼저 발라주세요. 편하게 바르세요. 그냥 아우 나 여기 뚜껑도 그런가 봐. 그럼 몇 가지 다 바르세요. 제가 C1이라 했어요. C1이 지금 뭐죠, 언니? 광고예요. 곱슬머리 피는 거. 어? 제가 피카가지고 더 매끈하게 잘 뽑아낼 자신 있어요. 제가 이거 피카 거 가져간 뒤로 계속 피카 걸로만 해봤거든요. 네네. 이렇게 확실히 인기가 달라. 그, 언니, 저는 어떤 약을 새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처럼 한번 이 약에 대해서 그걸로만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좋은 것 같아요. 나 원장님 숱이 없는 줄 알았거든? 은근히 있네. 그러니까 고객님을 믿을 수가 없어.
저는요, 손상도 별로 안 됐고요. 수도 별로 없어요. 근데 발로 보면 은근히 있네. 그치? 원장님, 이거 없지 않나요? 그 다음에 원장님, 저는, 자, 두피에, 어떻게 해요? 침 올라요. 필수하면 C2죠. 네, 아니, 지금 C3예요. 네. 녹아야 돼요, 지금 현재. 그죠? 윗부분이 녹아야 되는데, 지금 끄떡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지? 응. 말에? 다리까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또, 네. 강모예요. 원래 건강모가 아니라, 강모, 지금 곱슬머리 약으로 제가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느낌이죠. 근데 제가 여기 C2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C3로 해야 되는데 PB나 제가 C2로 한번 또 강하게 넣어볼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C2예요. C2는 뭐라 했죠? 건강모예요. 네, 근데 저는 여기다가 근데 원장님 손상이 좀 있어서 저는 파워를 두 번 넣을게요. 보통일 때는 한 번만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원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케라틴 하드 오일은 흔들어 주셔야 돼요. 밑에 그 케라틴이란 단백질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케라틴은 원장님 웨이브를 강하게 내는 데는 케라틴이 필요해요. 콜라겐은 부드럽게 하는데 필요한 게 콜라겐이에요. 두껍게 떠서, 자, 지금 이렇게 끄적끄적하죠? 터져 나오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막 조금 지쳐있는 원장님 느낌이 지쳐있었거든요. 자, 한번 만져보실래요? 오셔서. 얘 만져보시고요. 얘 만져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단단해져요. 어때요? 소심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떡하지? 약을 더 깔려면은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산성포제 바른 느낌? 조금? 근데 지금 산성포제가 아니고 건강보호제 pH 8.0짜리를 발랐어요. 이게 무슨 거냐면 남해랑 비법이라고 해요. 나쁜 거는 대표하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어때요, 원장님? 좋아요? 네. 느낌이 어때요? 좋아졌죠. 건강, 이상하다. 강모하고 건강모를 썼는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 그러게요. 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무슨 얘기가 오시면은 강한 pH로 때려줬지만 그 다음에 약한 걸로 해도 되고 약한 걸로 때려주고 그에 강한 걸 때려줘도 견딘다는 거죠. 아, 때려준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다시 할까요? 선생님, 그죠? 건강해졌죠? 지쳐야 되잖아요. 확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원장님, 진짜 이런 머리 약 바르는 거 되게 조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심 안 해요. 여기다 한번 이렇게 쳐발라볼게요. 두피에도 원장님 발라보세요. 원장님 지금 겁이 나서 습관적으로 두피 안 바르고 계시거든요? 강사한테 왜 이렇게 쳐발고 있어요? 조금 흔히 저거 다 꺾였다. 그치? 뭘 아니오, 내가. 머리가 아니오. 원장님, 우리가 이거 레시피, 다른 레시피로 하면 산성폼제 발라주고, 4.5짜리 발라주고, 그 다음에 손상모 발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최고 9.5짜리하고 8.0짜리를 가지고, 지금 머리는 손상 있는 머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저도 이거 연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 약이 진짜 어때요? 간단해졌죠? 그렇죠? 네. 애인의 힘이에요. 그냥 피카의 힘이에요. 그죠?
너무 좋잖아요. 지금 무슨 제가 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냐면 원래대로 하면 C3하고 C2로 해서 CA나 아니죠 PB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최고 강한 걸로 이렇게 손상 있는 머리에다 한 이유는 혹시 내가 연하 잘못 봐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도 안 높더라. 이래도 안 높더라. 근데 느낌이 어때요? 좋죠. 그래서 아니 5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수지를 따라서 더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도 정리가 되고. 자, 운영들이 오셔서 물미역 같은 느낌, 다시마 같은 느낌을 한번 봐요. 한번 쭉 막 언제부터 폼으로 계속해서 한번 입혀보세요. 자, 이쪽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게 진짜요? 어떤 이렇게 물미역을 느껴봐. 물미역, 다시마의 느낌. 아, 무서워요. 어때요? 느껴져요, 원장님? 부처 원장님? 어때요? 물미역이에요. 맞아요? 네. 카테콜리는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피피하고 똑같은 피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언제 사인했어요? 나 이거 지키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2번인 수분 단백질인데요. 원장님이 생각하는 LP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순서가 틀려지면? 순서가 틀려지나요? 자, 이 상태에서 어디부터 발라요? 손상이 심한 거, 조상모사예요. 근데 끝에 발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계속 좀 보죠. 자, 빗질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모수지를 따라서 빗질을 얼만큼 많이 하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빗질 하지 마세요. 늘어납니다. 뭐,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셔야 언제인지 좋아졌죠. 그 다음에 3번이 코르티 마스크. 여기에는 원장님, 얘도 마찬가지구나. 그러다 내가 웃음이 나니? 이 상황에서 CMC도 들어가 있어요. CMC는 큐티클과 큐티클창에 이렇게 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CMC예요. 근데 우리가 큐티클창이 손상이 되고 막 우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너덜너덜.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반충물질을 막 여러 가지를 세워주고 막 이랬어도 원장님 어떻게 돼요? 벌어져 있으니까 나간단 말이에요. 흘러서. 그래서 이게 CMC가 이렇게 딱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드 같은 거. 그러면 머리결도 부드러워지면서 물질도 빠져나가는 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우리가 공급펌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서 홈에서 이건 다 들어갑니다. 후처리는 저기만 있어요. 이제 후처리 때 다 해주죠. 지금 중간에도 제가 써주고 있고요. 이따 우리 중간 끝나고 나서도 후출이 오는 파워는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파워 대신에 폴리가 들어간 거예요. 파워는 원액이에요. 최고 원액. 우리나라에 제압이 좋다는 것보다 최고 좋은 게 이 플랜트 파워가 저희는 원액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집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우리가 아무리 복부를 해줬어도 여기서 영양제를 넣어줬어도 큐티클층이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되고 우리 아무리 해줬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은 고객님들한테도 말씀드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면서 원장님 그 하이티 프로틴 샴푸, 자백제 샴푸 하고요. 그 마스크하고는 원장님들이 전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세요 하시면 더 오래가 그 부드러움이나 유지력이나 뭐 이런 게. 근데 그냥 우리가 딱 해준 걸로 스톱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얘하고 하이티 프로틴 샴푸 있죠? 그거는 전판용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전판을 하시는 건 원장님 저는 굉장히 권장하는 게 뭐냐면 10분 한번 볼게요. 계세요? 또 나왔어. 이쪽이 높겠죠? 네. 제가 요거는 그냥 제가 안 할게요. 이거 제품을 많이 사야 돼요? 그거 아닌 것 같아. 제품 신청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안 보내고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 자, 앞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크게 안 살리기 때문에
그냥 13일 제 그냥 저는 제가 하는 대로 샵에서 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앞으로 해야 되나요? 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여기 앞에는 제가 살리지만 그냥 원장님 이렇게 가볍게 자 13일을 가지고 자 두 번 이렇게 하시고요. 저 더블입니다. 자 17일이 넣으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 붙이기 전에 조금 뚫어주세요. 그 다음에 머리가 잘 안 나오는 분은 제가 이걸 하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됐죠? 건조돼 있잖아요. 네. 살짝 이렇게 토리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을 원장님들이 그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물로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러시면 자, 케라틴은 원장님 컬을 강화하는 게 케라틴이에요. 그러니까 케라틴 뿌리면서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컬도 많이 잡히고 수분 조절도 되고. 그래서 콜리를 제가 분산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빼는데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도 수분 한번 그러니까 얘는 제가 세파트에서 나눌 때에 여기가 다, 여기가 다 타버리면 어디 아무리 다른 데 가져가서도 고객님은 컴플레인 걸려요. 그죠? 그래서 얘만 건드리고. 왜냐면 똑같은 원두라 그래도 뜸 들이는 거나 뭐 이런 게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나온 사람은 니네 이게 뭐 하는 거야. 얘가 보석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다른 데 다 다녀봤기 때문에 정말로 얘가 보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 다른 데 안 다녀오셨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줬을 때, 어? 이 보석을 모른다고. 근데 원장님들한테 정말 두 분 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렇지. 엄한 데다 돈 갖다 버렸지. 진짜 이건 깔끔한 소리 안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수분을 어떻게 했어요? 날려갈 때가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죠? 이 희한한 머리네. 이게 희한한 머리가 원래 왜 희한한 머리인지 아세요? 금방 수분이 날아가면서도 또 빨리 또 안 날아가는 머리예요. 지금. 이렇게 될 때 이걸 다 다시 쓰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아이롱이 너무 좋은 게요.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좀 수정하다가 또 더 망가지고 늘어뜨릴까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자, 원장님들이 잘 보시면 제가 이게 딱 잡았을 때 이거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봐주세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나 이렇게 올라가나 하면 꺾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딱 잡았을 때, 이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를 보여주세요. 이제 보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죠? 그죠? 네, 네. 이게 안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정자세가 되면, 네, 노, 예, 얘가 움직이면 안 돼요. 딱, 처음에 딱 잡았으면,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원장님 저는 아 나는요 여기 안에까지 꾹 하고 싶어요 제발 왜냐하면 위에만 잡아주면 볼륨이 빵빵 살지 네 굳이 속에까지 하면 에어리온 된다니 이해됐어요? 네 에어리온을 만들지 말고 내가 파마를 하면서 아 여기는 몇 개까지 내가 두 바퀴다 뭐 한 바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안 녹아. 제가 해봤어. 정말 C1으로도 해놓고. 그러니까 손님이 있어가지고 불안한 거야. 10분이 넘어가니까. 근데도 그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죠. 거의 원장님들이 이렇게 조급해서 해요. 근데 여유 잡고 하세요. 그냥. 예. 아이롱은 편하고 재밌어야 돼요. 쉽고. 또 돈도 되고. 그죠? 막 지지기는 왜 큰일 났다 이제 막 다 타고 원장님 말이 다 탔다 안 나는 데도 이렇게 싹싹 돌아다니니까요 안 나는 거 아까 안 나는데 걸리잖아요 그걸 봤단 말이야 그걸 봤단 말이야 어? 네 지금 보면서 안 나는데 원장님 잘 보시면 여기에 제가 힘이 들어가 있어요 잘 보시면 이 엄지하고 검지에 네. 원장님 우리 일반 파마랑 똑같아요 우리가 미용 대학을 나오던 학원을 나와서 마네킹 똑같이 하고 원장님하고 저하고 말면 똑같이 말았어 근데도 학원생이나 초년생들은 처음 입문하시면 어떻게 돼요? 파마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손가락의 텐션이 우리 로또 할 때 여기 힘이 아니라 이 손가락에 그처럼 저도 이거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보면 스럭스럭 하는 것 같지만, 예.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해서 놓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져갖고 파마 안 나오는 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섯 개째 들어갑니다. 컴이. 저는 그냥, 이렇게 수분 조절 한 다음에 네. 안 나올까봐가 아니라 너무 까다가 된다가 저는 원대 원장님이 하신 거는 머리에 윤기가 나는데 저희는 안 나요 근데 그 이유도 있어요 원장님 이제 기다려야지 왜 나오냐고 왜 이제 저장하는데 짜증나게 나는 안 나오는데 어? 그죠? 두 바퀴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려주기 여기도 한번 다려주기 그 다음에 윤기를 보는 거예요 온도도 보는 거예요 너무 낮았나 높았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다려 원장님 이런 편마성 곱슬에 웨이브를 걸다고 했을 때 곱슬일 경우에는 웨이브가 지저분하게 나와요 근데 얘를 이렇게 다려주면서 웨이브가 생기니까 어떨까 매끄러우면서 윤기가 쫙 나면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장님들이 일반 그냥 가는 모발이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처럼 이렇게 약간 반곱슬에 이게 편마성 곱슬 있잖아요 생선가시 같이 일어나는 머리에는 웨이브가 예쁘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세요. 그냥 이렇게 펼쳐주면서. 요즘에 원장님 저 유튜브 틀어놓고 하니까요. 나 어제 그런 소리 들어서 제가 되게 좋았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동안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막. 그래서 그 지역 사람도 못 받은 거야. 원장님 그냥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원장님 조금 말릴 때까지 있을까? 돌릴까? 어? 젖어 있어요. 네. 그죠? 젖어 네. 있어요. 지금 손에 보면 이거 힘 많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돌릴 때? 저 아예 안 돌아가던데. 근데 원장님들이 보셨을 때는 저 그냥 수족스러 있어요. 밖에서는 우아해. 다리는. 다리는. 엄청 바빠. 그죠? 누가 또 하는 줄였어? 아니요, 원장님. 저는 원장님들한테 정말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올해까지 우리 여기 할 말 더 와야 돼. 주제는 아, 네. 그게 다 몰라. 자, 원장님 여기서 빨리 뺄라고 하지 말고요. 어차피 저희가 다른 것보다 빠르잖아요. 수고를 날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날리세요. 여기서 어느 정도. 자, 요 정도예요. 요거 한번 만져보세요, 원장님. 딱 떨어졌어. 그치? 요 상태에서 내 앞으로 놨다가 놔요. 했어요. 그래, 자, 원장님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까장 거 어떤가? 그쵸. 약간 수분이 남아있죠. 이 정도 되죠. 이것도 안 나와. 원장님 만져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원장님, 원장님들 지금 나 저 뭐 하면서 뭐 있었는데 못 봤지? 아무것도. 왜 이렇게 머리를 잘 못 잘랐어요? 현실은 인면. 아까부터 턱을 계속 한 번씩 이렇게 먼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턱을?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건 제 노하우예요. 자,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안 빠져요. 자, 끝이 다 이렇게 해서. 근데 아직 여기 끝이 올라와야 되잖아. 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어?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한번 조금 올릴까요? 지저분해요. 이런 머리는 끝까지 올리면. 네. 그래서 두 바퀴. 원장님, 저도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면 집중을 하면 잘 돌려요. 자, 수분 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끝뜸을 어디에서 줘야 되는지. 어? 예. 예. 그래서 말리시는 거예요. 여긴 벌써 건조가 됐어요. 끝이 얇으니까. 여기는 아직. 여기가 끝이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천천히 탕을 드린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 있잖아요. 이쪽에 나올 거예요, 끝이. 그러면 안 빠진다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바른색 맞춰가지고, 원장님. 지금 이야기하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웨이브 원장님 이런 곱슬머리에 그냥 아이롱으로 걸어놓으면 안 예뻐요. 근데 얘 때문에 예쁜 거예요. 얘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셔서 쫙 빼시면 원장님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를 해서 끝난 거예요. 와인딩이. 이해되셨나요? 저기 한 번만 이제 다 빼셔도 돼요. 네. 하고 아니요. 자, 먼저 여기 있잖아요. 리치 있죠? 거기서 이쪽에 웨이브 건 리치 있는 데까지만 당겨주시면 돼요. 그래도 수분이 남아있어서 봐봐. 원장님들은 다 날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발 속에는 항상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 여기 있으면 여기 리치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결 잡아주셔야죠. 안 잡으시면 분리됩니다. 왜냐하면 쟤는 원권이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표준력에. 자,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원래 거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고기 19mm만 하나 내주세요. 네. 제가 럭셔리한 것도 우리 피카의 럭셔리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저기 180도까지 올려주세요. 180도까지 올려주세요. 80도. 지금 이건 몇 도예요? 제가 이것도 190도 같은데요? 90? 네. 왜냐하면 이제 수분이 날라갔으니까, 이제 온도를 높여서 온도로 조절을 하는 거죠. 180도까지 올려주세요. 자, 보시면요. 요런 데 보시면 원장님, 제가 그랬다기 보다는, 밥. 위치에서 내가 아이롱했던 그 밑이 있죠. 그래서 살짝만 조금만 높은만큼 그래서 여기서 끈을 들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세팅에서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디스플에서 19mm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세요. 이게 방향성이 되면서 예쁘죠? 네. 있어요. 이쪽은 그렇지. 드라이하는 느낌으로 원장님들이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살짝만 딱 요 폭만큼만.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다가 요걸 이렇게 잡고 원장님 이렇게 빼주면 돼요. 예뻐요? 네. 네. 예뻐요. 땡큐. 원장님 제가 해보니까 손님들한테도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삐에로가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자, 잡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주시는 거예요. 어? 요거 잡고 보시면 자, 원장님 어때요? 예뻐요. 땡큐. 이쪽 방향으로. 네. 응?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이 기둥이 바뀌는 거예요. 있잖아, 실은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오픈을 안 해요. 근데 대표님이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얘하고 얘하고 완전 딴 집에서 이렇게 말았어. 네. 나는 이렇게 말았어. 어디 찾아올 것 같아? 네, 저. 그쵸? 이쪽 네. 찾아온다니까요? 네, 아니 달라. 아니 똑같은 아이롱인데 네. 그 집가면 뭔가 달라라고 얘기해. 근데 반드시 원장이 뭐 세팅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무엇을 해도 있잖아요. 네. 이 방향성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방향성으로 하시면 훨씬 더 머리가 뭔지 모르게 예뻐요. 이거 내가 한 번에 그 손질이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이 느낌이 고객님이 단골은 원장님, 단골은 내가 아무리 서비스가 좋고 싸게 해줘도 딴 데 서비스가 좋고 싸면 글로 또 찾아가게 돼 있어, 단골은. 근데 매니아는 나 아니면 나 아니면
저 뭐 만들 강사님 아니면 안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오게 되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앞에 되나요? 네. 그러면은 안경으로 누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1층으로 중화 입장에서 중화도 제가 이렇게 봤다가 아, 이분이 조금 여기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여기가 죽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맞아요. 부족해서 제가 살리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유독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유독이 죽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보통은 아까처럼 그냥 앞뒤로 해서 그냥 딱 살려주면 되고요. 아, 이분은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볼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은 제가 네. 왜냐하면 이제 수분도 날라갔고 앞전에 고온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그렇다면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진짜 8개로 말았네. 7개로 말았네. 뭐 이거 아시겠죠?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씻